우리들이 인간들이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었어요. 죄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속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걸 과연 속죄라는 것은 그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들, 그리고 죄를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들은 과연 가능한 것들일까? 근데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, 또 하지만 죄의 무게가 딱 1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1만큼 속죄를 가능할 것인가,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로서는 불가능하다. 죄는 제 이름 자체로서 사하여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. 그것들을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인간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들은 그렇지 않죠.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뭐 그 죄만큼 죄값을 받는다거나, 혹은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.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변호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소설을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그 죄와 속죄의 관계들을, 말하자면 무슨 화폐의 이동처럼 혹은 교환 수단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들도, 그래서 과연 속죄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,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 아이러니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서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됐습니다.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요. 뭐 오늘 이렇게 여기 오면서 든 생각은, 그래도 제가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속에서는 자라지 않은 소년이 한 명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. 그리고 그 소년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, 또 그 소년과 세계의 불화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저는 지금도 그런데요, 그 책을,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는 가사가 없는 음악들을 듣습니다. 제가 그렇게 음악 애호가는 아닌데요. 가사가 있으면 자꾸 가사에 귀를 기울이게 돼서 주로 가사가 없는 음악들을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요. 글을 쓸 때는 역시나 클래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. 근데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듣는 것은 아니고요. 그냥 아주 단순한 음악, 아니다. 멜로디가 단순한 것은 아니고, 그 말하자면 피아노 협주처럼 너무 여러 악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음악 말고, 뭐랄까요, 그 음악을 듣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음악 같아요.